사실 저는 빨래라는 작품을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로 빨래라는 작품에 참여를 하게 돼서 저는 사실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노래까지 너무도 유명한 노래들 몇 곡은 그래도 듣는 귀로라도 이렇게 흘려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빨래라는 어떤 그 스토리 자체는 이번에 연습에 참여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사실 하면서도 내가 그냥 지금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내가 공연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 또 자고 다음날 또 공연 연습을 하고 뭐 이런 힘든 스케줄 와중에도 그냥 아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다시금 좀 일깨워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한 배우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공연을 좀 엄마 아빠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적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시골 사람들인데 이 서울에서 살았던 어떤 그 젊은 시절이 있대요.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살다 보면 사실 어느 날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잊고 살잖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하루를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냥 이 공연을 보면서 또 관객분들께서도 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냥 그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관람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저도 너무 비슷한 생각인데요.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영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비련의 사건을 겪은 그런 인물까지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주변에서 한 번씩 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라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면서 너무 나갔고 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빨래가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그런 이야기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빨래는 진짜 어머니 같은 작품이거든요. 저에게는 저를 낳아준, 저를 뮤지컬로 입문시켜준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 기억할 거고요. 저번에도 약속했는데 저 주인 할매까지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 빨래는 어머니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이야. 사랑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치, 이웃 뭐 이런 것이 점점 별로 이렇게 중요치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빨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사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크게 뭐 타인에게 관심이 있거나 뭐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빨래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는 동안 그리고 끝이 나도 좀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웠다.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사람, 타인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다. 그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래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꼭 봐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자랑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뭐 조금 오바를 해보자면, 무대에서 김지훈이 부르는 안녕을 들을 수 있다. 김지훈이 부르는 참 예뻐요를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저 연습할 때마다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훈이 노래를 이렇게 공짜로 맨날 들어도 되나.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치? 네. 저번에 진짜 진심으로 울어나서 지훈아, 나 돈 내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돈을 좀 내라고 했더니 또 내진 않더라고요. 네, 그 정도. 네, 너무 좋습니다. 전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 오빠가 그때 아니 지훈이가 많이 했어, 그때. 그랬습니다.
아유. 제일 자신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도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저의 통통하고 신선한 저의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나영이 분들 너무 다 멋있고 대단하시지만 또 저 민재만의 또 매력이 아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회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들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솔론고분들과 마이클 분들과 많은 분들 계셨지만 사실 이게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꼭 노동자라는 어떤 그런 직업이라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외국 사람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그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칫 잘못하면 좀 희화화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분명히 외국 분들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뭔가 그분들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았어요. 내가 그걸 표현을 잘못하면 그래서 사실 뭐 지훈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몽골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몽골에서 한국 생활을 몽골에서 한국에 넘어오셔서 생활하고 계신 분 직접 뵙고 인터뷰도 하고 말도 좀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발음은 어떤 게 어려우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여질지는 보시는 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오셔서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러 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냥 한국 사람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살고 있었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한 번쯤 길 가면서라도 그냥 소문으로라도 들어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써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텍스트를 읽어봤고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뭐 특별함?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뭔가의 특별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움, 바로 내 옆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빨래를 있게 해준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롱고와 나영의 그 듀엣 가사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너, 우리 되기까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어서 또 다른 삶의 방식들이 만나서 함께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빨래 26장 프로덕션 정말 저희 다 같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빨래도 열심히 짜고 널고 연습 끝나면 다 널어놓고 가고 그러면서 저희 정말 가족같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그냥 마음 편히 관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얻어가게 되실지는 사실 보시는 분들의 마음 또는 뭐 처한 상황 모든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열심히 준비한 것들 무대에서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 테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맛있는 열매 따먹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까지 26차 빨래 솔롱고와 나영이었습니다. 이름 갑자기 김지훈, 성민재, 이주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하나.